자, 언박싱 합니다. 오늘은 이거는 뭐냐. 우리 상신아기가 먹으라, 엄마 먹으라고. 와, 맛있겠다. 저기 엄청 많이 사왔다는데 이야기를 어제 먼저 잡수시고 제 거를 남겼대요. 어제 제 거를 일단 언박싱 때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게 어떤 것인지. 호호빵이네요. 페스츄리 같아요. 슈크림. 이건 뭐예요? 아, 그게 승복님. 최승복님. 최승복 아기의 떡. 이거 어제 부경지부 세션보다 밤늦게 왔는데 부경지부로 떡을 해왔어요, 승복 아기가. 그래서 이거를 쑥떡인데 쑥쑥 인절미. 이거 아직 좀 말랑거리네. 좀 먹긴 했지만 좀 데워낼 것 같아. 상하지 않게 저번 창고에 넣어.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이거 간식으로 나눠 먹을게. 고마워 승복아기. 상실아기 고마워. 요거는 부경지부 갔더니 권일아기가 엄마 헤라 엄마 머리카락 사랑 아가가 준 거래. 머리카락 나는 건가 봐요. 실크거든. 와. 먹는 거예요? 약. 머리카락 나는 약이냐? 이거는 콜라겐. 얼굴 주름 헤라 엄마 얼굴 주름살 사랑 아가. 이건 머리카락 사랑아가니까 이걸 얼굴 주름 피는 건가 봐. 내가 이걸 몇 번이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마워 우리 아기 고민하기. 그리고 요거는 아우 이 녀석 아우 설정아기가 제가 정말 간식 먹으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게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럼 살? 오예. 야, 정리할게요. 이것도 냉동실에 넣고 먹어도 된다. 냉동실에 넣고 먹어도 된다. 맛이 좀 달아. 이건 좀 부드러운데 이건 뭐 그렇게 쫄깃쫄깃해. 자, 이것도 하나씩. 이거는 박명희 아가가 만든 거? 이거 잘 만든다. 현실도 있어. 헤라 엄마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기운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해졌어. 2시간 내내 사랑만 줬어. 사랑 주시는 동영상 보면서 더 행복하게 지나다 다음에 또 엄마 뵈러 올 거예요. 아픔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존경하는 헤라 엄마. 멋진 엄마처럼 사랑 주는 존재로 성장할게요. 사랑해 엄마. 얘가 나 울리네. 아우 얘가. 응? 사랑 줬더니 얘가 너무 사랑에 굶주렸던 아기. 이상해졌었는데. 너무 예쁘다. 명님이 만드신 거. 제주가 만들었다. 여기 제주가 이렇게 많아? 명님이 머리에 써도 돼요? 그게 머리에 쓴 거 아니야? 아니야.
걸으시면 좋아요. 망초에 닮은 이쁘다. 내가 어제 얘기한 거야. 쓸 수 있어. 망초 이쁠 것 같지. 영희 아가 잘 쓸게. 이거 정성이다. 영희 아니야. 엄마 시작합니다. 라방도 막 느끼기 시작하면 됐죠. 그럼 가해자 아픔 많이 떴을 거야. 근데 요새 가해자 아픔 청산하는데 아주 가해자 아픔의 정수인 어제 인천 갔다 왔어요. 자, 인천 왔더니 우리 아가들이 또 티타임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잖아. 못했는데 선물을 엄청 줬어요. 선물 보기 앞서 우리 후원해주신 아가들 이름 한 번씩 불러줘서 사랑 좀 달라고. 아, 사랑 줘야 되지. 우리 최기현 아기, 김진수 아기, 점순아기, 도원아기, 은주아기, 순영아기, 소영아기, 은정아기, 은소아기. 은소는 샛별이로 바꾸자. 샛별아기. 정준아기, 명자아기, 필주아기, 은양아기, 금옥아기, 성희아기. 고마워요. 자, 이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무사히 이제 갔다 왔고, 선물은 이제 처음에 이 박스는 뭐냐. 순대국 박스. 오, 이게 육포래요. 되게 좋은 육포래. 그니까 여기 육포. 엄청 많아요. 1인당 하나씩이래. 1인당 두 개 가지고는 안 돼요. 한 개씩. 자, 1인당 하나씩.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를 묶어놨네, 얘를. 얘가 생화인데 이걸 어떻게 드라이 필러로 했는지 천일 동안 가는 곳이래요. 생화인데. 천일이면 그래서 이거를 그때 라방할 때 봤죠, 여러분? 너무 예뻐, 그쵸? 헤라TV 할 때나 우리 소품으로, 마음쇼 할 때나 소품 쓰시다. 요거. 인천 지역 아가들이. 이거고. 또 요것도 인천 지역 아가들인데 이거는 인천 지역 도반 일동에서 투 헤라 엄마 이렇게 편지를 적었어요. 편지 한번 읽어봅시다. 부천의 염양 망개떡입니다. 오, 망개떡이래요. 청미래 덕을 입으로 떡을 싸서 향긋하고 시원한 냄새를 풍깁니다. 헤라 엄마와 영채님의 향으로 우리의 마음도 점점 상큼하게 변하고 있어요. 아하, 인천 지역 도반님들의 마음과 마음을 담아 떡을 보냅니다. 헤라 엄마 마스터님 맛있게 드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천 지역 도반입니다. 오, 이게 이제 여러 개네요. 이게 또. 이게 여러 박스가 들었네. 같이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런 마음속에 있었을 거나. 자, 요것도 인천이죠? 네. 해피 I love you. 지금 케이크 같은데? 이거 케이크 안 생겼으려나 먹어주지? 냉장고에. 아,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이거 얼른 먹지 않으면 상해요. 케이크도 많이도 샀네. 그날도 있어. 엄마 안 했단 만큼 사랑합니다. 어떡해. 아, 고마워. 우리 아기들 너무 예뻐요. 이야, 너무 예뻐요. 이것도 먹어 치워야 되겠죠? 네. 자, 수발아기들 잘라주세요. 다 빼고. 자, 그리고 준비하는 게 그릇이. 이거 누구야?
인천에서 라방하고 준비하면서 썼던 그릇이래요. 그릇 고급이라고 써놨어. 그렇지. 진열장에 있는 것 같은데? 썼던 그릇이라는데? 이거를 싸줬어요. 요거를 우리 집사인 혜진아리가 잘 그렇지. 어디 전시할 때 있으면 하고 여기다 전시하든지 뭐 우리 집에 해주아래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 밑에도 또 뭐가 있네? 그건 뭐야? 그런 무식한 커틀러리? 커틀러리? 너무 예쁘다. 우와. 이렇게. 엄마 밥 먹을 때 이거 줬어요. 예쁘다. 특별한 거라고. 이거 혜진아기 집사님 이거 잘. 아이고 그런 거 살고자 못들이 힘들어요. 네, 싸죠. 이게 막 섞일 수가 있어. 섞일 수가 있고 잊어버려. 다른 사람이 막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금호가기가 준비한 건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라방 때만 엄청 먹었거든요. 이게 과일하고 맛이 같이 들었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렇죠? 이거는 블루베리랑 팥이랑 같이. 자, 이 밑에도 있나? 오, 한 개씩 먹으면 되겠어요. 다 송이구요. 다 송이구요. 뭐 먹을 걸 잔뜩 싸줬어, 이야기들. 이것도. 자, 먹을 거는 오늘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몇 개 옆으로 놓고 다음에 간식 시간에 먹겠습니다. 초콜릿, 요것도 초콜릿. 다음 간식 시간. 요것도 제주 초콜릿. 요것도 와인. 요거 와인? 와인은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누가 다 훔쳐 먹을 것 같은데. 혜진아, 이 와인 햇살 저번에 갖다 놔. 자, 요거 초콜릿 더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봐요. 오, 이거. 아, 이거는 고기 같아요. 네. 이거 뭐야? 케이크 같은. 보라마가야, 이거는 네모나게 조그맣게 네. 잘라서 한 개씩. 예. 여기 먹어볼까? 케이크 먹는가? 그게 아니고 푸딩 비슷해. 모르겠다. 마스카포네?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요. 특이한 정준아가 아 귀여워. 정준아가 현지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정준아가 준 편지 책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야기 이미 저만 보여주셔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것도 뭔가 누구야? 이것도 정준아가 편지 많이 썼느냐? 아니 인천 갔더니 남자 아가들이 날 너무 사랑해. 고기 꺼져 보여. 행복했어 우리 저 마스터 남자 아가들은. 아유 무뚝뚝해 돼. 아유 애들은 너무 이뻐. 아유 윤만아가 반성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이건 누구야? 이것도 정준이 아주 그냥 편지를 그냥 몇 개를 쓴 거야 여기. 이거는 자기가
작곡 작사 노래라고 그랬대요. 기증한데 영채 말을 해서 내가 그랬어. 기증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정신아. 이거 이게 이거 뭐 이것도 중간에 정신아. 정신아. 이거 귀엽네요. 네. 편지를 여기도 또 있나? 이야기하고 편지를 그냥 계속 편지가 세 장인지 네 장인지 고마워 정준아가 잘하고 엄마의 편지 읽어볼게 안정현아 요건 안정현아가 해독되는 그거 해독되는 거랑 해독되는 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해독되는 약인 것 같아 갈대뿌리 추출 약입니다 우리는 뭐 술 담배하는 아빠 심은아 이건 심은아 아빠 거예요 심은아가 여기 써있네 심은아 아가 예쁘다 아 예쁘죠 이거는 아가들이 좋아하는 거 아가들이 좋아하는 먹을 거 모짜 못 빼서 못 먹는 사태가 오겠네 어? 그래도 안 열리는데? 이렇게 열리네. 와. 우리 아가들 이거 한 사람에 네 개씩 먹으면 될 거예요. 120개 들었다니까. 먹어봅시다. 바베큐 맛. 어떻게 알아? 감자 바베큐 맛. 아, 네 개씩 먹어. 고마워요, 시문아 언니. 잘 먹을게요. 이거는 나방 때 보여준 은수한 스위스 이거 안 먹었네 그때 먹었거든 이렇게 냉장고에다 아유 냉장고 와 이거 뭐 먹는 거예요? 케이크 아 맛있겠다 이거 근데 아까워서 어떻게 먹지? 우와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약간 너무 예쁘죠? 밑에 옆에 그 케이크잖아 봐 자 이거 얼른 먹어버리시다 이거 그럼 상해요 서울 서울 아기들 선물 저한테 인천 라방 축하드립니다 헤라 엄마와 함께 하신 마스터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해요 우선 서울 지역 이따 아이들 아 이거는 저한테 이렇게 롤링페이퍼처럼 하나하나 다 마스터마다, 지역 리더마다 이렇게 저한테 편지 비슷하게 썼어요. 제가 이건 혼자 은밀히 밤에 잘 때 읽어보는 거. 개인적으로 나한테 러브콜을 보낸 거니까. 뭐냐? 공개적인 게 아니니까. 너무 예쁘네요. 서울 지역 아가들. 그리고 또, 서울 지역 아가들이 준 선물.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풀기 아까운데? 진짜. 이거. 그래도 뜯으실까? 뜯어야 되는데, 잘 뜯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거 어떻게 뜯어? 가위로. 그 위를 한번 꽃을 한번 쓸. 꽃을 아깝잖아. 가위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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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하죠. 여기 아우 포장물 어떻게 이렇게 빡 했을까? 서울 지역 아기들이 와달라고 아무리 이거 저기 같은데 나한테 레몬 쓰고 갔어. 아주 그냥 꼼꼼히 났어.
마음이 예쁜 게 뭐냐면 헤라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자다가 아기들 선물 주라고. 그러니까 아기들 경매. 특이하죠 이렇게. 여우야 여우. 너 무서운데? 아빠야. 이 얼른 살기를 빼줘야 되겠어. 살기를 빼자. 그리고 너 가만히 있어. 이야기 뭐 인형을 인형을 몇 개를 내줘. 특이한 인형이네. 어떻게 이런 인형을 샀지? 수원 시내 백화점을 다 돌았대.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인형이네. 발이 부끄러졌어. 이게 오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네. 프랑스 거네요. 프랑스 제주.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 독특한 거야. 너도 입양을 갈 거야. 엄마 사랑해. 딸랑이. 오, 딸랑이다. 애기들이 딸랑이 좋아하겠지. 자, 이야기도. 오, 인형은 도대체 이야기가. 아, 우리 아가들 경매 나올 인형 맞네. 특이한 인형. 이런 인형은 인터넷에도. 얘들아 엄마 사랑받고 얘 분양할 거예요. 근데 귀엽다. 분양 안 할지도 몰라. 내가 가져가요. 너무 귀여워. 아니 인형을 이야기 못 살리는 거야. 인형을 몇 개 샀어. 우리 자. 오! 아, 귀여워! 주최측에서 너무 타분했는데. 주최측에서 너무 타분했는데. 아, 귀여워라. 이게 주머니에 뭐니?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다람쥐. 다람쥐야, 얘가? 뒤에 꼬리 있잖아, 옆에. 아,
아니 옆에 꼬리도 옆에 도토리인가봐 주머니에 도토리야 도토리 관찰력이 뛰어나 우리 아기들 너무 크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수원 시내 백화점 다 돌아다니만 하네 도대체 얘는 경매 안 내놔야지 내주세요 너무 풍실풍실해 마음에 들었어 넌 엄마랑 오늘부터 보자 아 귀엽다 안녕 이따 보자 밤에 이 아기들이 전부 엄마한테 올라가요. 그래서 아기들이 너무 경매 때 인형 좋아하는데 예쁜 인형 그래서 샀다고. 요거는 마스터 아기들 먹으라고 사줬대요. 맛있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쿠아즈. 아쿠아즈가 뭔데? 그런 그물 아쿠아즈랄까 카라멜보다 덜 달아서 맛있었어. 별로 안 다니까 소금, 호두 크림 치즈, 치즈 딸기, 더블 초코 캐러멜. 너무 맛있었어. 자, 이거 하나씩 먹는 거로. 자, 도영아기가 인형을 수원 지역 백화점을 다 돌아서 샀대요. 다섯 개 샀는데 마음이 되게 이뻐.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나의 아름다운 스승님.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자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번 생에 최우선순위를 깨달음으로 구하며 헬엄마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헬엄마와 온전히 데이트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꿈만 같고 가슴 설레이고 기뻐서 가슴이 콩닥거려요.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데이트권을 받고 나서부터 여러가지 마음들을 진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질 자격 없는 내가 가졌다며 수치주는 마음, 비난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내 존재가 헬엄마를 수치스럽게 하는 건 아닌지, 존재가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 너무 아프고 아픈 도영이를 만나서 많이 울었어요. 이번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아픈 날을 만나지 못해 오랜 시간을 돌아갔겠지요. 좀 더 빨리 가라고 영채님께서 선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헬엄마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아가들이 헤라 엄마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아가들은 헤라 엄마 사랑 많이 받아서 영체 듬뿍 담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가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엄마에게 가장 좋은 거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흡족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고 엄마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염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요동쳤는데요. 헤라 엄마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걸 아니까 다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멋진 제자가 되어서 은혜에 보답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드릴게요. 아가들이 곤란 아기도 있고 새침대기도 있고 귀여운 아가도 있지만 헤라 엄마를 만나면 모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행복한 아가들이 되겠지요. 제가 인형이 되어지고 싶어지네요. 엄마, 제우주의 스승님으로 따뜻한 엄마로 아름다운 여신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으로 와주셔서 하늘만큼 땅만큼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딸들. 아, 내가 날 울리네. 이 아기가 인형을 그래서 다섯 개나 사서 아침에 언박싱도 했어요. 네, 근데 이 편지를 마음이 담긴 편지를 꼭 읽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아가들을 헤라 엄마가 꼭 품고 있다가 힘든 아가들에게 입양 보내고 경매 때 이렇게 쓰라고 나한테 근데 인형 맞죠? 되게 이쁘지? 도영아 고마워. 이쁜 네 마음에 맞게 엄마가 사랑 듬뿍 줘서 많은 아가들에게 사랑 줄 수 있도록 인형 소중하게 잘 쓰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오늘 언박싱은 이거는 도예가 조각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나? 은연아기가 자기가 만든 거라고 영채도는 좋아. 하트 모양으로. 요거, 이것도. 이렇게 안무품이랑 다 똑같은 거죠? 응. 똑같은 거. 요거로 해서, 이거 엄청 많이 들었네. 이거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를
기억 셋. 한 20개 정도 보는 거 그런 거지. 그 명체들은 접시니까 우리 필요할 때 다 봐 여기 쓰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뭐 필요한 아가들한테 판매하든지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아가기.